급성 심근경색증은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입니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할 경우 발병 한두 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기에 급성 심근경색증은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80%를 차지합니다. 심장은 크게 관상동맥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심장혈관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합니다. 이 세 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어 괴사가 되는 병을 심근경색증이라 합니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이라 부르는 세 가닥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상동맥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가장 안쪽 층을 내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런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 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가장 흔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이란 혈관의 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어 혈관 내부의 지름을 좁게 만들며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혈류장애를 초래하는 혈관질환입니다. 동맥경화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고령의 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이고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음주 등의 생활 습관 등도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어 만성 질환 및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심근경색의 원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증이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두 배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 6만 6천여 명이었던 환자가 2020년에는 12만 1천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남자는 60대에게 가장 많고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여자는 심장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이 사라진 폐경기 이후 70대와 80대 때 대거 발생합니다. 혈관에 갑자기 혈전이 발생해 심장 혈관이 막혀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에는 전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때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입니다. 아주 심해서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며 심장 근육이 썩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통증 강도가 매우 심합니다. 가슴 통증은 조이는 느낌, 압박감, 아주 기분 나쁜 느낌, 터질 것 같은 느낌 등 사람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은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가슴 가운데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아픈 곳이 콕 집어 어느 부위인지 정확하게 가리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은 어깨나 목, 팔로 퍼져나가는 방사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호흡곤란이나 심장 두근거림, 식은땀, 구역질,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이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식은땀이 발생하고 이러한 통증은 20분 이상 지속됩니다. 간혹 고령의 환자의 경우 가슴 통증 없이 구토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속이 쓰린 느낌이 있거나 명치나 턱 끝이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화불량인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발생 초기에 심한 부정맥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기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최대한 시술을 빨리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시술은 6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술하더라도 시간이 늦을수록 불리하며 1시간이 늦을 때마다 사망률이 0.5%에서 1%가량 증가하는데요.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시술하면 사망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초기 사망은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제세동기가 구급차 내에 비치되어 있기에 119 구급대에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후에 환자가 숨을 잘 쉬는지 맥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라면 앉은 자세에서 무릎 아래에 베개를 집어넣고 목 주위의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어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가 되도록 해줍니다. 그 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우선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질환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활동성을 검사함으로써 심근경색의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의 괴사가 진행되면 혈액 속으로 이와 관련된 성분들이 녹아들게 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 이 수치를 확인하고 심근경색의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전반적인 수축 기능을 확인함과 동시에 막힌 혈관을 찾을 수 있으며 심혈관 조영술은 막힌 혈관을 찾아서 협착 정도와 부위를 진단함과 동시에 비경색 혈관의 협착 정도도 진단할 수 있어서 확진 검사로 이용됩니다. 심근경색증의 치료 기본 원칙은 막힌 관상동맥을 신속하게 재개통시켜 경색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관상동맥 성형술은 환자가 병원 내원 후 90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더 빨리 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관상동맥 성형술은 흉통 발생 12시간 이내에 내원한 환자에 유용하며 12시간 이후라도 흉통이 지속되는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 흉통 발생 2, 3시간 이내에 1차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재개통되면 심근괴사 없이 정상적인 심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는 약물적 재관류 치료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혈전 용해제라고 합니다. 혈전 용해제 치료는 증상 발생 3시간 이내에 내원한 환자에서 유용하며 관상동맥 성형술과 같은 재관류 치료이지만 재개통 성공률이 약 60에서 70%로 낮고 재발이 높으며 심각한 출혈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는 무엇보다 재관류 치료가 중요하지만 재관류 치료가 잘 끝난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근경색 환자들은 스텐트 시술을 받고 나면 마치 혈관이 원상 복구된 것처럼 증세가 싹 사라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는 성공적인 시술 치료 후에도 이전의 건강한 혈관 상태를 완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중재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심근경색 환자 10명 중 약 4명은 다른 혈관의 심근경색, 스텐트 재협착이나 혈전증 등의 재발을 경험합니다. 관상동맥 성형술 시행의 초기 시에는 재발률이 20에서 30% 가량으로 높았으나 현재 스텐트의 발전과 다양한 약물들의 개발로 재발률이 5에서 10% 가량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근경색 치료 후에 재발하는 환자들이 많고 이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게 되는데 초기에 시술하면 씻은 듯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후속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심근경색증을 한번 겪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기에 이미 심근경색증을 겪었던 환자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및 식단 조절 등 생활습관 교정도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증이 이미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증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생활관리 중 특히 식이요법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을 겪었다면 올바른 식습관 실천이 필수입니다. 식습관은 혈전 생성과 관련이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흰쌀보다는 현미, 보리, 수수, 조, 메밀 등과 같은 통곡물로 섭취하길 권하고 섬유소는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의 섭취를 권합니다. 지방 섭취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꽁치, 고등어, 삼치 등은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등에 풍부하여 되도록 육류는 피하고 생선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혈압이 높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라면 저염식이 중요합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평소 오메가3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근경색의 예방에 중요한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인 건 맞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오메가3 복용에 관심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포함된 오메가3 함량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명확한 연결관계는 없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뿔뚝한 ET형 몸매를 가진 사람은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크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팔다리가 가늘고 배가 불뚝한 체형들은 복부 비만과 골격근약이 적은 환자들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근 감소증일 가능성이 높고 내장 비만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 감소증과 복부 비만이 동시에 있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검사상 관상동맥 석회화의 유병률이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 동맥경화증의 진행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가슴 통증이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질환이기에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흉통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심장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암 등 다른 중증 질환과 달리 신속하게 치료하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환자들이 많기에 심한 흉통이 발생하면 참지 말고 바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